안녕하세요, 참가자 여러분. 한국미나 뮤지엄입니다. 박물관 귀리의 인문학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에도 속 의미와 유사한 의미의 민화를 알아보자 라는 주제로 어에도에 담긴 바람과 유사한 바람을 담은 민화에 대해 알아보고 제공해드린 체험교구로 체험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어에도는 물고기와 개, 새우 등이 함께 논이는 그림으로 주로 입신출세, 부부화합, 다복을 기원하는 그림입니다. 어에도가 가진 상징성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꿈꿨을 법한 소박하고 일반적인 바람이기에 다른 민화에서도 비슷한 의미를 내포한 작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화조도 중 송악이 그려진 작품은 장수뿐 아니라 입신출세를 기원하는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닭이 그려진 그림에서 닭은 벼시 머리 꼭대기에 위치해 있다고 하여 고관대직을 상징하고 특히 수탉은 웅개라고 하여 영웅을 뜻하며 수탉의 울음소리를 공개명이라 하여 부귀공명을 의미합니다. 입신출세에 대한 바람을 담은 대표적인 작품인 어변성룡도는 문자 그대로 물고기가 용이 된다고 하여 등용문의 고사를 뜻합니다. 책거리도는 과거급제를 비유하는 살구꽃이 화병에 꽂혀 책과 함께 그려지면서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관직에 오르라는 바람을 내포합니다. 동물이나 꽃의 조화로운 모습은 부부화합을 의미합니다. 화접도는 나비와 꽃을 함께 그린 그림으로 등장하는 나비를 쌍으로 그려 금슬 좋은 부부를 상징하고 함께 그려지는 꽃은 풍족함과 안락함을 뜻합니다. 초충도는 초본 식물과 풀벌레를 그린 작품으로 짝수로 그려지는 풀벌레는 부부의 화합을, 국화, 봉선화, 양귀비 등 꽃과 열매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장면은 여유롭고 다복한 삶을 상징합니다. 소과도는 향긋한 열매인 복숭아, 불수감, 석류와 채소인 가지, 수박, 오이, 포도를 그려서 다복을 강조한 그림입니다. 석류의 붉은 알이나 수박의 씨앗은 자손번창에 대한 선조들의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입신출세, 부부화합, 다복과 같은 좋은 바람을 담아 민화를 그리고 가까이 두며 늘 소망을 되새겼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길상적 소망이 담긴 리빙아트로 체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